영화, 영화인, 그리고 영화제. 세계 영화인의 축제, 영화제. 유럽의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 프랑스 칸 영화제, 독일 베를린 영화제 등의 3대 영화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배우 강수연 씨가 추천한 영화, 영화인, 그리고 영화제는 부산 국제영화제를 탄생시키면서 우리나라 영화와 영화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김동호 위원장이 전 세계 곳곳의 영화제들을 보고 느낌발을 기록한 20년간의 기록입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제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지, 세계의 영화들이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등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죠. 웃음과 평화 시상 부문을 만들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감을 전해주는 오키나와 국제영화제. 남태평양 타이티섬에서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곡진한 삶을 다루는 타이티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정치적 억압 속에서 예술의 자율성과 영화의 독립성을 지켜가는 이란의 파지르 국제 영화제. 장난처럼 오간 말에서 시작된 아르메니아의 예레반 국제 영화제. 이처럼 책은 우리가 잘 몰랐던 나름의 개성을 지닌 작은 영화제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40개의 국제영화제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책에 담지 못한 30여 개의 국제영화제를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영화의 세계화를 위해 처음으로 발벗고 나선 김동호 위원장의 영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